이렇게 보지만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있어. 자기가 편안하게 잘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너 같은 경우도 대충 스트롱이 잘 되네, 그렇지? 근데 어떤 애는 라이트를 해도 스트롱하게 했었어, 그렇지? 내가 그랬지, 넌 라이트를 해도 스트롱하게 됐고, 무조건 또 스트롱하게 하고 퀵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성격을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동작 분석을 가지고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댄스 테라피 있지. 테라피? 미용 치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성격이 급하거나 그런 사람들 갖다 진동을 아까 같은 거 계속 해보라고. 갑자기 굉장히 천천히 걸어갈 걸 집에 가도 되니.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또 자폐증 환자, 뭐 그런 환자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 막 그 구층 위에 막 이렇게 숨어있고 그렇다고. 그런 데도 이제 다른 라이트나 저기 back 아니다 저기 슬로우한 움직임을 하면은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라피, 댄스 테라피에서는 이 동작 움직임 분석을 필수야. 왜냐하면 방법론이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뉴욕 대학에서도 테라피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작 분석을 반드시 반드시 해야만 해. 그리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제 동작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직장을 잡을 수 있냐면 범인들 잡는 데 있잖아. 인터뷰할 때 그거를 리콜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제스처나 이런 거를 보고 분석을 해갖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거짓말 탐지기도 잘 속여먹거든. 그 기계잖아. 그래서 한번 내가 동작 분석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수사 협조가 들어온 거야. 왜냐면은 크리스마스 날에 자기 부인이 실종이 됐다라고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했는데 그 부인이 죽은 거야. 죽어서 됐는데 그 남편이 제일 의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인터뷰를 하는 걸 리코딩을 해갖고 우리 공부하는 데로 보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좀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수업하다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를 계속 분석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생각들이 뭐냐면 저 사람이 범인이다가 된 거야.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저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내야 돼.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에포트, 니네 딱 두 가지 있잖아. 이렇게 이제 뭐 내일 다음 주에 배울 거는 스페이스인데 뭐 스페이스에서 뭐 그런 팩터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타임에서도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분석을 해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분석을 해서 낸 거야.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범인인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분석한 내용을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그 사람은 범인이라고 잡혔어. 우리가 맞은 거지.